대구 광역시의 대곡지구는 요즘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7동하고 이런 고층 건물 공사장에는 언제나 하늘로 길게 뻗은 타워 크레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방수환 씨는 바로 매일 60m 타워를 오르내리는 타워 크레인의 기사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빨리 올라가서 부지런히 좀 작업 좀 하라고.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좀 해. 예, 예. 아, 그리고 저 무전기는 잘 챙겼지? 아, 그럼요. 아, 그래, 올라가면 수고 좀 해줘. 지난 6월 21일 아침 7시 반, 이날도 방지사는 지상 60m의 자신만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벌써 경력 3년째, 이제는 눈을 감고도 권위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이력이 난게였습니다. 저녁에 지금만 타워 크레인은 복합 장비입니다. 복합 장비라서 그 철근하고 파이프하고 자재, 목수 자재를 다 그 들었다가 동마다 주는 건데요. 보통 저 타워 높이가 지금 60m입니다. 60m인데 그 올라다니기 힘들어 갖고 여기서 점심을 밑에서 올려줍니다. 올려 거기서 먹고 그 보통 작업은 7시 반 정도 갖고 5시 반 정도 갖고 내려옵니다. 방기사가 조종하는 타워 크레인은 주변 6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도 작업량에 맞춰 필요한 자재와 철근 등을 미리미리 실어다 주느라 바빴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통증이 그때는 조금 적었고 좀 괜찮, 뒤에 앉아있으면 좀 괜찮을까 하고 좀 앉아있다 하니까 도저히 못하더라고요. 엄청 이렇게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가만히 좀 서있는데, 앉아있는데 아프면서도 아침에 그 밥을 집에서 밥 안 먹고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나 해갖고 처음에 좀 있으면 괜찮겠다 할 줄 알고 좀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사고가 생긴 모양인데 큰일 났네. 야, 나랑 같이 올라가자. 빨리 가시죠. 빨리 가보세요. 타워 크레인하고 저희 사무실이나 전화 기사들하고는 항상 무전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기사한테서 몸이 몹시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무척 당황을 하면서 타워 크레인이 보통 장비도 아니고 60m 이상 되는 장비인데 거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상태가 어떤지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미치겠더라고요. 얼른 올라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참 쳐다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위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나더라고요. 괜히 매일 오르내리는 저 방기사도
5분 이상 걸리는데 저는 막상 급한 마음에 올라가려고 시작은 했는데 올라가면서 잊지 말씀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면 보면은 절반도 안 돼 있고 또 올라가다 힘이 들어서 쉬다 보면은 한참 까마득하고 무전기에서는 계속 아파 죽겠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무전은 계속 날라오고 참 난감했었죠. 그래서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방기사는 그때 이미 좌석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이, 방기사! 좀 어때? 아,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어?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좀만 자자 살려주세요 일나가라고 봐 나 한과장인데 저기 이 방기사가 굉장히 유독하다 그리고 여기서 후송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후송할 조치가 없으니까 밑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빨리 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기 바란다 방기사 저희 현장에서 웬만한 일은 저희가 공사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그날은 막상 타워크레인에 올라가서 방기사의 상태를 보니까 무척 위급한 것 같고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 사무실에 무전으로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죠. 좀만 참아. 여기 아파? 각종 사고를 다뤄본 대구 중부소방서 구조대였지만 타워크레인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고가사들차까지 동원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예! 예, 한과장이에요! 아예 119 신고하셨다고요? 예!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기다리고 계셔야 되니까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예! 한편 조종실에서 함과장은 조종실 및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방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은 구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60m 되는 고공 크레인 탑에서 요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고공 그 구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도 그 첫째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구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요구자의 그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로프를 설치한다든가 사다리를 전개하여 대원과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가차가 와가 있으니까 일단 고가차를 한번 접근해가 고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될 때는 우리 로프가 많기 때문에 들것 구조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로는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요 구조대까지는 20m 정도만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가차로 구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들 것으로 이용해. 자, 고용구 씨, 내놔요. 지금 올라오세요. 즉, 빨리 올라오세요. 정신 차려! 어? 아니다! 저 구조대원도 왔어 이제! 정신하자고! 우리가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런 장소가 과연 환자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그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구출할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타워는 넓지 않고 좁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들것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협소해서 비라 완전 작아서 예. 자 일단 하부줄에 하부줄에 걸어 고공 들국 구조 방법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60m 타워 크린 옥상에서 지상까지의 45도 방향의 로프선 그러니까 도화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공 60m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또 공사장에서는 고압선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로프총을 발사하여 지상에 있는 우리 구조대원이 그 로프총으로서 로프총의 실을 잡아가 당김으로 해서 안전하게 45도 방향의 도화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방기사! 방기사 정신 차려! 이제 좀만 있으면 이걸 병원에 가고 다 돼서 이제 방기사 정신 좀 차려! 어? 저 아저씨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안전하게. 예? 천천히 천천히 손 맞추시면 그렇게 말고 자 손을 맞췄죠? 네. 머리 약간 떴죠? 자 손을 위에 구하신 분 머리 좀 떴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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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안전하게 천천히 각종 공사 현장에는 건축 기자재와 고압선이 많이 널려 있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구조 활동을 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장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0m 타워 크레인에 있는 요구자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구출한 데는 약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요구자는 심한 통증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30분이 3시간 이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 환자는 갑작스러운 복통, 오심, 구토, 혈뇨 등을 주소로 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응급실 검사상 급성 요로 결석으로 판명되었으며 급성 요로 결석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복통, 오심, 구토, 방사통, 혈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러 가지 복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과 감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수원 씨 같은 경우에는 결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증 치료,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요법 등으로서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07, 307 나오세요. 그날로 퇴원한 방수원 씨는 이튿날 다시 타워 크레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몸은 좀 괜찮고? 네, 좋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맥혀갖고 그게 안 터지니까 막히니까 통증인 거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물 많이 마시고 저녁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은 맥주는 마시라고 안 하는데요. 집에서 맥주 이제 실컷 먹고요. 소변 넣고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구조 그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회사 사람들한테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진짜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제가 좀 그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도. 사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또한 대부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에 비하면 방수원 씨의 경우는 다행히 별탈 없이 끝났지만 그날의 일은 방 씨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서로를 더욱 챙겨주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방수원 씨는 60m 위에서 거인의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